우리 다문화 가정 이주민들의 큰 고민거리의 하나는 언어일 텐데요. 저도 두 아이의 엄마로 언어나 문화 교육에 항상 고민했습니다. 이곳 부평 저소년 수련관에서는 국현우를 초월한 바이링골 이주 언어 연극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5일간을 통해서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각 나라의 조촌 연극이 소개될 이번 연극제에서는 동일한 텍스트로 두 개의 언어 버전의 공연을 만들어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연극들이 교류되는 과정에 두 문화의 매개자로서 인천시에 거주하는 이민자 그룹도 참가하고 문화의 체험을 제공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2カ国語でする演劇というのは初めてなので、とても新鮮な感じがしました。まだ こういう演劇を全然知らない方々がもっとたくさん見てくださったらいいと思いました。 대부분 다문화 가정은 그 시집 결혼 이민해가지고 시집 오신 분들 이쪽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못 겪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부인 되시는 분은 겪게 되는 거죠. 언어적인 문제.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사실은 이 연극제는 그 관객들을 조금씩은 괴롭히는 그렇게 성가시게 하는 그런 연극제입니다. 그래서 이해는 못해도 그 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는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기에는 충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시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 이주민 다문화 가정 유학생들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나라의 문화가 연극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앞으로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 시민 기자 야마드였습니다.